야밤에 등촌역 가면 안 돼. 뭐야, 이거 뭔 마스크야? 이게 뭐예요? 아, 건물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 메디힐 건물. 별거 아니네요. 그 이제 여초 사이트 하면은 네이트판, 인스티즈, 뭐 쭉빵, 여시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뭐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스티즈 하면은 이제 조금 나이대 좀 있는 여자들이 하는 여초 사이트죠. 여초 커뮤니티. 일단 논란의 시초는 네이트판에서 이제 올라왔대요. 밀키트로 생일상 차려주면 주부 자격 상실인가요? 그쵸. 밀키트로 생일상을 차리는 거는 이 남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한의 주부로서 이 정도의 정성도, 이 조그만 그 정말 생일상은 1년에 한번 오는 건데, 예, 좀 장좀좀 야무지게 봐가지고 14만 원 내지는 한 22만 원 정도의 장을 봐갖고 이거저거 막 차려주고 그날 고생해갖고 남편 생일상 차려주면은 남자 기도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파트 등지에 있는 밀키트 가게 가가지고, 예? 바코드로 삑삑 찍고 그냥 집에 그냥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 그거 싹 까갖고 냄비에다 하나 다 그냥 쳐넣고, 예? 불 올려갖고, 씨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생일상 차려주면 그거는, 그건 진짜,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에서 남자가 돈을 막 이렇게 뭐 많이 가져오지 않거나 그러면은, 뭐 그런, 그래도 생일상이면은, 부부라면은, 외식을 하든지 차라리. 존나 암 걸리는 글이네요. 연애를 3개월 좀 넘게 했는데, 30대 중후반 신혼 1년차 새댁이라고. 뭔가 잔뜩 기대를 하더라고. 내가 요리를 잘 못해요. 예, 좀 어려운 것들은 밀키트를 구매해서 했거든요. 양념 다 되어 있고 손질하는. 근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라는 요 구절 자체가 굉장히 나 원래 이래 라는 식인 것 같아요. 노력해서 안될게뭐 있습니까? 씨발 뭐 40패스를 하라 그랬어요. 자격증을 따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그 잠깐 틀어놓고 하면 금방 하죠. 씨발년아.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은 밀키트를 구매해서 했거든요. 양념이 다돼 있고 손질되어 있는. 이제까지 그랬는데 신랑은 그게 제가 다한건줄 알았나 봐요. 생일날 아침엔 서둘러 출근해야 된다고 퇴근하고 와서 먹을 수 있게 저녁상을 차려줬죠. 밀키트는 미역국, 소갈비찜, 잡채 등등. 주 메인 요리인 저 3개 밀키트로 했어요. 국은 또 끓여놓은 며칠씩 먹어야 하는데 제가 미역국을 그닥 안 좋아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나 열받아라 이거네요. 예. 공감 능력도 없으신 것 같고. 예. 남편이 따지더라고요. 아, 당신 전업주부인데 이런 밀키트 갖다가 써갖고 요리하는 게참 맞아? 그래도 내가 해준 건 똑같은데 왜 그래? 아, 꼴보기 싫어, 씨발. 이거는 남자 잘못이야. 제대로 다 검증하지 않고 결혼한 그 남자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3개월밖에 연애 안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결혼한 건데. 이건 씨발 남자 잘못이지. 그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병신 같아요. 예? 열심히 스펙 쌓아가지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결혼하면 뭐할 거예요? 예? 대가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이런 요리 한 번도 생일상 한 번도 못 차려주는데 존나 불쌍하시네요. 남자들이 바보 같은 거지. 여자 경험도 없고 여자 볼 줄도 모르니까. 어휴. 볼게요. 그래서 코트 F 마미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튼 신랑이 삐져갖고 다음날까지 아침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대충 뭐 자연스럽게 말 걸어서 풀어진 듯한데 응어리가 좀 남아 보여요. 진짜 눈치도 없으시다. 몇살 쳐드셨어요? 30대 중후반 신혼 1년차.
이 나이 처먹도록 어떻게 요리 하나를 못해요? 전업주부가 돼갖고 달에 300 이상 벌어오면은 밀키트로 하건 예? 뭘 하건 삼각김밥을 주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돈도 안 벌면서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떻게 요리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기능 상실이라고 봐요. 전업주부로서. 봅시다. 인스티지에 그래서 이 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네이트판에서 퍼갖고 조회수 3만 달이 넘었고요. 전업주부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하루 종일 집안을 반짝반짝 닦고 풀코스로 요리해야 그나마 좀 힘들지. 둘이서 사는데 집안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인스티지가 참 개념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이잖아. 예? 그죠? 진짜 집안일 하나도 안 해봤나? 주부 인식 어쩌고 저쩌고 울부짖기 전에 실제 피해자인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둘이서 사는데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맞잖아. 자취하고 있을 어렸을 때 부모님 맞벌이라 집안일 도맡아서 했는데 본분 공감해본대. 아이가 없다는 게 주요 포인트인데 왜 자꾸 아이를 언급하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저기 투기장이 열렸군요. 이거에 투기장 열려갖고 막그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은 똑같은 수준인 거지. 대체 무슨 정성을 바란다는 거야? 자, 봐봐.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 하나하나 다 따로 구입해서 손질하는 정성? 아니, 밀키트에 다 들어있잖아. 어? 그걸 좀 간편하게 해준 게 밀키트인데 결국 요리는 내가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합리적이고 좋은 거 아니야? 내 말이. 하나하나, 야, 뭐 하냐, 너? 책상 뺐어요. 하나하나 썰고 그런 걸 바라는 걸까?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밀키트도 요리인데 그냥 냉동식품이나 레토르트 완제식품 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필요한 재료는 한 군데에 모아놓은 건데 꼭 프로포즈 받을 때 합리적인 오스트 반지 받았으면 좋겠다. 대체 밀키트가 뭐가 문제지? 이해가 안 가네. 미역을 직접 따서 해야 되나? 그럼 내가 밀키트에게 돈 벌어와. 야, 이거는 논란으로 좀 불을 지피고 싶다. 밀키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야. 봐봐. 평소 식사가 아니고 생일상이잖아. 상대를 내가 이만큼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미역국은 의미가 남다르잖아. 너 편하게 요리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의미가 하는 말이 아니야. 재료를 고르는 과정에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소고기도 생일날이니까 좀더 좋은 거 비싼 거 고르고 미역도 자른 미역 대신 오래 살라는 의미로 안 자른 옛날 미역을 쓰고. 난 그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생일상에는 밀키트를 차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맞아. 완전 공감해. 이거지, 이거지. 약간 두 파로 나뉘어갖고 싸우네. 전마강태. 하루 종일 불타고 있대. 글쎄요. 저럴 땐너 갈지레바 못해? 28년이 지금까지 밀키트 처먹였어? 뒤질래? 가면서 가란 건 갈아야지. 야, 진짜 요즘 여자들 너무한다.
가방 말고 짝퉁 가방 사주고 기능만 똑같으면 대체하면 되는 부분 아니? 기능만 하면 되니까, 무엇을 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저기 비닐봉다리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비싼 돈 들여서 정성 들여서 명품백 해줘야지. 그럼 씨발 생일상이라도 좀 제대로 차려오든가.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면서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저런 상식을 저런 생각을 갖지? 굉장히 이럴 때만 실용 찾는 여자들이 존나 너무한다고 생각해. 왜 이럴 때만 실용 찾아? 여자들은 은근히 자존심 상해한다고 밀키트 쓰는 거 지적하면. 전업주부라는 말을 모르나? 그들에겐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전업입니다만. 아니 외벌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 출근, 퇴근, 월급. 전업주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세 개는 뭘까? 요리, 청소, 빨래. 이 정도 아니야? 저 세 개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밀키트는 씨발 성분도 제대로 기록 안 돼 있어서 나트륨이고 뭐고 존나 폭탄인데 차라리 라면만 먹는 게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는 판에. 반대로 지 생일상 밀키트로 차려주면 입 삐죽 내밀고 조찌라람. 아니 근데 야 스노꾸나 좀 이런 댓글 쓰지 마. 요즘 아줌마들 반찬 가게 들렸다가 밀키트 가게 들리는 게 국룰인 요즘 반찬 가게랑 밀키트 가게 많아진 이유가 다 있음. 밀키트가 나쁜 거 절대 아니야. 근데 생일상만큼은 정성 들여가지고 요리 하나쯤은 해줘야지. 미역국 하나라도 그거 뭐 씨발 뭐가 어렵다고. 양짓머리 그거 사가지고 그냥 야 나도 할 줄 알아. 큰 냄비에다가 큰 남비에다가 저 뭐야 참기름 두르고 고기랑 볶고 미역이랑 같이 볶아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뭐 미원 좀 넣고 저 이거 저 뭐 조미료 좀 넣고 그 다음에 막 볶다가 물 좀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끓여내면 그게 미역국이야. 그게 미역국이라고. 존나 쉬워 미역국은. 나도 해봤어. 미원 넣어야지. 다시다랑 미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 아 씨발 밀키트보다 낫지. 괜히 이런 걸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네 인생이 레전드다 임마. 하여간에 카페 기강 좀 잡아야겠어요. 예. 더그 버사이나가 뭡니까 스노꾼. 활정 줄게요. 댓글을 너무 천박하게 다는군. 한 10일 주죠, 10일. 댓글 달지 마. 난 요리 잘하는 여친 만나서 다행이다.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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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진 않겠다. 히읗 히읗 히읗. 그래? 애붕 이건 뭐야? 아 이건 바꿔. 오케이. 노잼 글은 바로 내가 빠른 눈썰미로 넘길게. 그 거사를 치를 때
상대방 여자한테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멘트. 어떤 남자의 그 저 그리군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 술 먹고 거사를 치르는데 발기가 잘 안 됐다. 야추가 미안해 하고 안아주려는데 훌쩍거리더니 엄청 서럽게 울어. 당황했지만 달래주려고 어깨를 만져주는데 전에 사귀던 오빠는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이때 충격받고 얘랑 관계 가지려다가 저말 생각나서 시민성 발기부전이 생겼다. 이거는 근데 리움 도그버자 인어 같은 면이네. 이것도 여자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여자로서 이 남자한테 가치를 전혀 가치가 없나? 이렇게 느껴. 그래가지고 여자도 상처받아. 둘 다 상처받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좀 그런 아르기닌 같은 거 평소에 챙겨 드세요. 기능에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은. 예. 알겠죠? 아 씨발 잘 개더럽네. 네. 나 작은 편에 속하는데 과거 여친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코트야 너 발기 안 되지? 코트야 너 흐물흐물하지? 코트야 너 뭐 핀셋 딸치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전 제 할 도리 잘하고 삽니다. 예. 알겠죠? 예, 더러운 얘기 꺼내지 마시고요. 예, 감히 상상도 하지 마시고요. 예. 트위치에 등장한 넥슨 3대장. 넥슨 게임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던파, 피파, 메이플. 이 세 명의 게임 개발자들이 디렉터 셋이서 모여갖고 먹방하고 있었다고. 넥슨도 똥꼬쇼 많이 하네요. 요즘 이제 게임 개발자들 이게 워낙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스트아크의 영향이라고 봐야지. 로스트아크가 워낙 운영을 잘하고 유저들이랑 소통을 딱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넥슨도 그거 본받는 거지. 로스트아크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게임 회사들에 비한 어떤 예 그게 있어서. 로아는 인정이지. 운영 신종 삥 뜯는 방법? 뭐 잭 스페로우야? 아 뒤지게 재미없네. 어제 잔문철 킹란이라 그러죠. 킹란이 미쳤군요. 여성분 죽고 싶어서 환장했습니까? 아마 바이크 타는 저를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으로 보겠죠? 근데 우리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저 킥보드 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은 시선으로 그렇게 봐요. 존나 위험하거든요. 아니 그 킥보드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기암급 킥보드라 그래갖고 기암급 전킥. 그걸 딱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넘어가는 예, LED 번쩍번쩍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전장비 차고 4-5명이서 몰려다니는 거 본 적 있죠? 예. 그걸 이제 기암급 킥보드라 그래요. 진짜 땡기면 110km에서 120km 나가요. 예. 전동 킥보드가. 근데 가격이 막 1,500만 원대. 나름대로 뭐 갖춰질 것들 갖춰져 있고 서스펜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다고 하지만 정말 위험하죠. 예. 바이크나 킥보드나 그런데 에이. 킥보드 타는 지발년들 덤프 마이 없다 덤프 지발 레이 돈 틀어. 킥보드랑 바이크랑은 그거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예, 바이크가 확실히 낫죠. 억까지 맙시다. 에이 뭐가 뭘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는 아니죠. 바겔의 이제 대표가 이제 킥보드 갤러리 이제 글을 올렸어요. 야 이 킥난 이 새끼들아. 바이크는 어그저 TCS 안전장비 다 있다. 요즘 뭐 자꾸 어? 바이크랑 맞먹으려고 바겔 들락날락거리냐? 이 새끼들 끝이 없네. 보자 보자 하니까 끝을 모르네. 전기 바이크가 뭐? 기암급? 전동 킥보드가 뭐? 미들급을 따고 다녀? 너거들은 미들급 2단으로 백점 10가능이야 이 새끼들아. 어디 유사 자살기구가 교통이동수단에 비비려고 들어. 이분은 좀 표현이 격하지만 예 어디 유사 자살기구가 교통이동수단에 비비려고 들어 라는 게. 그러니까 전킥을 욕하고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안전하게 타야 되겠고 그러겠지만 진짜 그 이 전동 킥보드 갤러리에서도 사고 나신 분이 계세요. 어우. 이분은 이제 보호 장비가 예수 석가모니인 듯. 네.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좀 세게 잡혔나 봐요. 예. 네. 그 전자 브레이크 전자식 브레이크인가 보죠. 예. 네. 큰일 나는 거야. 뒤에 있는 차가 진짜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예수 아닌가. 보호장구 덕분에 가벼운 찰가상으로 끝났다. 엄자로. 이전부터 노면 지랄일 때 전동 브레이크가 이제 전자 브레이크가 개입하면 살짝 울컥거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대처할 시간이고 뭐고 전자 브레이크 예. 바로 그냥 예. 날아간 거죠. 예. 혼자 그런 거야. 혼자 사고 난 건데. 어우, 뒤에 덤프라도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였죠. 아무튼 간에 뭐 바이크도 위험하고 전동 킥보드도 위험한데. 진짜 18 보기만 해도 혈압 오르네. 존나 모순이긴 하지만 저도 뭐 고속으로 다닐 때 많고 그렇지만은 사실 과속만 안 하면 사실 바이크 타다가 뭐 이렇게 다칠 일은 없어요. 과속을 하니까 그게 문제지. 답답하니까 그냥 팍 이렇게 가버리니까. 나 바겔 이미지 챙겨주려고 신고하고 다녀서 핏길간 놈인데 이미지 많이 좋아짐. 넘어가겠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받는 대우. 아 씨발 이런거 지겨운데. 우리 오빠 잘생겼었거든? 그걸로 유명했는데 우리 오빠 고딩 때 롤링페이퍼 한번 봐봐. 잘생겼고 착하다 미남 개부럽 잘생겼다 피부가 부럽다 여자 많음 카리스마 있다 멋있고 아주 쿨한 친구다 잘생겼다 인정 조용조용 멋있음 멋진 친구 잘생겼다 카리스마 터프 넘친다 잘생겼다 잘생기고 농구 잘함 난 짱이다 넌 짱이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잘생겼다 카사노바 착함 잘생겨 마음이 넓다 남자답게 생겼다 귀엽다.
외모랑 더불어서 마음씨도 착한 오빠였나 보네. 아이린 기본 카메라 직진 레전드 레드벨벳 아이린 한 번에 어떤 그 파도가 있었죠. 예, 뭐 태도 논란으로 뭐 스태프들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막 폭로하는 바람에 그렇게 뭐 싸가지가 없었다 어쩐다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외모가 쩐다. 스노우꾼 얘는 뭐 댓글마다 그냥 아주 얘 지금 한두 번이 아니네. 생리도 안 하게 생긴 년들이 꼴값 떠는 것보다 이쁜 애들이 얼굴값하고 못돼 처먹은 게 차라리 낫다고. 아 표현이 너무 격한데. 다음에 한 번 더 보이면 이건 과거의 과거니까 한 번만 더 걸리면은 내가 그때는 아예 내보내든지 할게요. 말을 너무 좀 표현을 격하게 하네. 에. 아 이동욱 뱀파이어상 그쵸. 피부도 완전 하얗고 예, 코도 오똑하고 잘생겼죠. 이목구비 너무 또렷하고 안화상용기도 잘 발달해 있고 예. 저 학살이 공유보다 이동욱이 더 나은 듯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동욱이면은 저는 원빈급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외모가 지금 엄청 물올랐어요. 예. 거의 강동원급 아닌가? 그쵸? 그건 아니라고?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자세가 예쁜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생겨 좋다. 이걸 보고도요? 이 지리는 옆태. 예? 이 지리는 옆태. 아니면 내가 일어나야 돼?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키스신이 좀 더 시청자들이 약간 달아오를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배우로서. 열일하는 중이죠. 약간 반대잖아. 원래는 여자가 좀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낮은 눈치를 보고. 아, 네. 안정시 때 땡기는 건 그냥 한 번에 확 오는 거. 올라가시면 한 텀이 있는 거죠. 자세가 제일 우리 원장님 승리입니다. 미쳤죠. 예. 네. 광동급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설레 죽죠 여자들. 예, 설레 죽죠. 박력 오지죠. 저 얼굴로 누가 안 넘어갑니까? 그 다음 생에는 진짜 다들 좀 이렇게 잘생기고 좀 뭔가 이 저 알파메일로들 다들 태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음 생은 진짜 알파메일로 다들 태어나는 거예요. 예. 저요? 저는 이미 가졌는걸요? 제가 절 가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 네. 자, 다음 볼게요. 아니, 전 절 가진 것만으로도, 예. 네. 전 다 이뤘다고 봐요. 예. 네. 형은 다음의 사람으로만 태어나죠. 전마 블랙해. 블랙이요? 아이 그냥 드립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거는 뭘 또 묻냐? 왜 머리는 못 가졌어?
와, 경마. 경마장 뭐 마사회 뭐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말 7마리 막 8마리가 달리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의 소스를 얻어갖고 거기다가 몰빵 돈 그냥 투자해갖고 그거 돈 따는 그 스릴 그거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린다면서요? 주작도 아니고 무튼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경마 역사상 가장 레전드였던 말. 예. 한국 경마의 영원한 신화. 네. 50전 46승. 정신 나간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A1이라는 예, 일마가 색깔은 밤색이고 체형은 아주 잘생겼어요. 그 말이 호주산인데 환상의 밸런스였습니다. 정말 환상의 추입력, 기수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엄청난 명마였어요. 사진이 없어요. 이상하게 남아있질 않는다고. 기록이 없다고. 뚝섬 경마장 시절에 활약했던 말이라고 하면 당연히 A1과 포경선. A1은 1969년도 호주산인데 암말이었다. 본 사람은 넘쳐나는데 자료가 없다. 그렇군요. 그 동물농장이었나? 예. 이 말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말 엉덩이 긁어주니까 또 긁어달라고 이제 들이대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말 움직임 자세히. 옆으로 이동하죠. 이 횡이동을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타고난 거래요. 이 무브먼트가. 이 무빙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 물론 경마랑은 별로 상관없겠지만. 예. 타고난 거래.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댓글 단 친구도 유튜브에서 보고 한 얘기겠지. 자, 아무튼 그 영화 비상선언 아시죠? 초호화 역대급 캐스팅 몇몇 그 비상선언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이 연기 잘한다는 이 대배우들이 모인 예. 초역대급 블록버스터. 거기에 이제 임시완, 예, 김소진 배우, 예, 마야강에도 나왔었고 더킹에서도 좋은 연기 보여줬었죠. 검사 연기. 박해준. 초호화 캐스팅이네요. 그야말로. 예. 이거 이제 기본빵으로 1200만 이상은 해먹어야 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8점대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관람객들이 지금 평점을 계속 갖고 있어요. 7점, 9점. 예.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지금 7점, 9점이다. 이거는 영화가 잘 안 뽑힌 거예요. 예. 이건 영화가 잘 안 뽑힌 거예요. 최근에 뭐 블록버스터, 예. 기대를 주는 그런 작품들. 외계인도 있었죠. 예. 외계인도 지금 6.88점으로 이제 완전 추락했어요.
아하, 이거 한국 영화는 이제 진짜 믿고 걸러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최동훈 감독님이 뭐라고요? 한산은 평점이 높아요. 한산은 관심 없어요. 예. 예. 요것도 이제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나름대로 화려하거든요. 김은성 씨까지 해가지고 거기 이제 조연으로 이한희 씨, 신정근 씨, 이시훈 씨 이렇게 있는데 최동훈 감독님이 어찌하여 예? 필모 화려하거든요. 예. 도둑들, 전우치, 타짜 그때 그 사람들, 범죄의 재구성, 바람난 가족 참 그 히트 감독님이신데 아하 외계인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평.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예고편만 보고 걸렀어요. 예. 예고편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특이해갖고 옛날에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희한한 그런 작품들이서 막 조선시대랑 어디랑 막 오고 가고 하면서 이상한 컨셉으로 막 예. 아니 저는 눈치가 빠르다기보다도 남의 입소문을 좀 챙겨 듣는 편이기도 하고 예고편을 좀 보기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재미없다는데 나는 되게 재밌게 본 작품들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수라라든지 저 아수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욕하더라고요. 쓸데없이 잔인하고 욕도 많이 나온다고 거기다가 정우성 연기 못한다고 발성 이상하다고 조진아 뱅뱅이다 에? 조진아 뱅뱅이다 이 조진아 뱅뱅이 어디서 나온 욕이에요? 에? 야 이 병신아 야 이 개새끼야 야 시벌놈아 이런 게 있는데 조진아 뱅뱅이 나는 이상한 그런 애 저게 있어가지고 그죠? 에, 근데 뭐 그거 빼고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2부작이라고 이제 나온 이제 외계인인데 좀 외계인 말고 사실 비상선언은 굉장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에. 최근 근래 이제 개봉한 작품들 중에서도 그냥 정말 좋은 평가 듣고 있는 작품은 딱 하나예요. 탑건 매버릭 마녀 좆바 같죠? 거기다가 토르 좆바 같죠? PC 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외계인 지금 뭐 평점 안 좋은 거 딱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님 영화인데 약간 그 블록버스터라기보다는 좀 괴를 좀 달리하는 그런 작품인데 작품성에 몰빵돼 있는 게 예 그런 게 이제 헤어질 결심이고 나머지 그 이후로 나온 작품들이 좀 이렇게 좀 평들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개봉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실전구면은 뭐 외계인보다 평이 안 좋다는 건데 자 볼게요. 이제 이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영화관 갈 일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계인이랑 비교해서 비상선언은 동정의 여지조차 없더라. 외계인은 아 그래 최동훈 감독이 뭐 예전에 전우치도 있었고 해보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됐구나 싶은데 비상선언은 아니 씨발 이거 돈 대놓고 빨겠다는 뭐 이런 의미인가? 15,000원이 관객이 진짜 개 조수로 보이나? 이런 생각과 이게 좀 너무 격한 표현이긴 한데 뭐 어느 정도 급이길래 약간 뭐 해운대 같은 그런 영화인가? 응? 억지 갈등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 스크린을 압도하긴커녕 부산항에서 본이라도 떠온 듯 창의성마저 없으니 돈 쉽게 벌고 싶다는 냄새가 풀풀 나더라. 감독이나 각본가 중에 누가 뒤져야 될까 생각 중이었는데 크레딧 보니까 한 몸이더라. 영화 표값 아가리에 물리고 존나 패고 싶음. 외계인은 그래도 좀 뭔가 실험적인 그런 작품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나쁘게만은 안 봤는데 비상선언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 디테일이 진짜 부족하더라. 한국인은 무지성으로 이런 심파를 빨아제끼니까 라는 안일함과 티켓 파워 있는 배우빨로 어떻게든 연명해보겠다라는 괘씸함이 진짜 손에 잡힐 듯 보임. 한재림 감독이 뭔 짓을 한 거야? 더킹은 괜찮았어. 특이했어 진짜. 더킹은 관상. 난 관상 그렇게 재밌게 못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정재 등장신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화. 관상 아닙니까? 저런 배우 갖다 놓고 개망한 거야? 우아한 세계는 진짜 괜찮은 영화인데? 우아한 세계는 한국형 정말 그 누아르 깡패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아한 세계는 진짜 극찬받는 정말 예 그 작품인데 연애의 목적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영화 쇼츠에 나오면 여자들이 발작하더라고요. 박해일이 너무 저건 뭐 거의 뭐 강간범이다 이러면서 영화를 영화로 봐야지. 연애의 온도 필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완전히 뭐 좀 저길 했나 봐요. 문제가 좀 많았구나.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저도 카페에서 봤는데 이 쎄했대요. 이럴 일이 있을 줄 알았대요. 비상선언 무대 인사 후기. 네. 송강호 씨, 이병헌 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임시완 씨도 나오고 보통 무대 인사나 CGV 행사 가면은 고생한 감독님 배우님들 얼굴 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왠지 혼자 의리감이 생겨갖고 웬만해선 진짜 다 좋게 평을 남겨드리고 응원을 드리고 하는데 진짜 영화가 무대 인사 많이 안 가봤는데 내가 가본 무대 인사 중에서 글쎄요 저희 관에서만 이런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송강호 배우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일동 침묵했대. 근데 여자 한 분만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나올 때도 뒤에서 나오는 관객님들이 와 배우들 얼굴 봐서 좋긴 한데 영화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다고. 원수에게 추천할 영화다. 심각하다. 한국 영화 최악의 클리셰 총집합. 망작을 설명하려면 이 영화도 보여줘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저 버무린 그런 개쓰레기 같은 가족 심파 영화. 근데 왜 초반 30분에 긴장감 있는 장면 빼고 다 쓰레기라고? 아니 시발 얼마나 망한 영화냐 키우. 지루한 거에 내성 있으면 보러 가세요. 아 조만간에 OTT 서비스에 금방 올라오겠네요. 비상선언. 근데 보통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일이 이 투자자들이 개입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가보려고 안전빵 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압박을 하는 거죠. 예? 투자자들이 이만큼 배우들 캐스팅하고 뭐하고 뭐하고 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안전빵으로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DC 예. 엄청 개입을 한대요. 돈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요. 네. 저는 안 보려고요. 아, 이 사건 좀 유명했죠. 그 알던 지인의 사촌 오빠였거든요. 여기 돌아가신 분이.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었는데 옛날에 예 배달 알바하고 있던 대전에 사시던 분이 이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이 저 10대 8명이 무면허 뺑소니 사건으로다가 예 경찰에 검거됐는데 촉법소년법 때문에 형사 책임 없이 구미경. 그래서 얘네들이 SNS에다 올린 게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
2년 전에 훔친 차로 대학 합격한 20살 배달 알바생 치어 숨지게 한 13살 형사처벌 면제받음. 이때 소년법 개정 요구가 많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예, 이렇게 SNS에다가 자기도 우정사진 찍어가지고 쳐올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갱생 불가능한 예, 그런 새끼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새끼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금반지 그런 것도 자기한테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얘네들 진짜 유명해요. 금반지 같은 거 집에 있으면은 자기한테 상납하라고. A군의 피해 사실 그리고 B군은 냉탕 안에서 레슬링이나 이런 걸로 물고문 같은 걸 시키더라고요. 어린애들이 흡연실에서 얼굴 한 대 때리고 아 그냥 얘 패버릴게 이러면서 말이죠. 머리카락 지저분하다고 너무 억울해서 처음에는 울었거든요. 제가 왜 무섭냐고 그러면서 왜 무서워? 아야 너 또 안 되겠다 또 맞아야겠다 그러면서 저 때렸어요. 보호관찰 그 기간 중인 가해자 3명이 또래 애들을 또 괴롭혔다고. 하, 촉법소년은 진짜 지금 근데 뭐 법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만 14세가 아니라 더 만 12세까지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1, 2, 3학년은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게끔 예. 그렇죠?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이제 뭐 예? 죄질이 가벼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가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예. 사실은 이제 부모가 문제죠. 부모가 애들을 얼마나 방치시켜 놓고 얼마나 그냥 가정 교육을 이제 소홀히 했으면 예.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감싸돌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 이 새끼가 뭐 밖에서 먼지거리를 하고 다니던 그냥 아예 방치시켜 놓고 그냥 탈선한 새끼거나 저 새끼들도 태어났을 땐 그래도 축복받고 태어났을 텐데 예, 어찌하여 저렇게 나음을 당했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욕 부산물이라는 생각이 정말 예. 저렇게 클 줄 알았으면 사실 부모도 안 낳았을걸요? 그죠? 예. 하, 네 사람 죽여놓고 거기다가 세상에 아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핫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BBQ에서 치킨 한 마리가 이제 24,000원으로 올린다 그래요. 원래 이제 18,000원, 19,000원, 20,000원까지 올렸는데 이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이제 24,000원. 20,000원은 너무 싸요. 30,000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BBQ 회장이 예, 뭐 공석에 서 갖고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치킨 한 마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걸로 아는데 예. 그래도 처먹는 새끼는 다 처먹음 키우키우. 예,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있었네요. 닭파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길래 치킨 업계는 고작 마트 치킨에 벌벌 떠냐. 마트 초밥 판다고 일식집들이 시위하는 거 봤냐? 피자 판다고 피자 가게에서 시위 거는 거 하는 거 봤냐?
빨갱이도 아니고 시장 경쟁에서 전문점에 밀리는 걸 쪽팔리게 생각을 해야지. 예전에 그 통큰 치킨이라고 있잖아요. 6,000원대 치킨이었나? 예, 통큰 치킨. 그때 이제 뭐 BBQ랑 뭐 이렇게 뭐 교촌이랑 뭐 난리 났었죠, 그때? 예. 왜 대기업의 횡포다 뭐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치킨 값에 대해서, 아, 이거 알려주면 여러분들 또 근처 홈플러스 가갖고 탁 치킨 털 것 같아갖고 내가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예. 이거 관련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오늘 찍고 왔거든요. 홈플러스. 치킨 3만원 시대, 위기에 빠진 치킨 물가를 구하라. 반마리 가격에 2마리. 국내산 생닭으로 오늘 튀긴 신선한 후라이드 치킨을 만나보세요. 후라이드 치킨 2마리가 9,990원. 근데 홈플러스 멤버 가입을 해야 되나봐요. 네. 대형마트가 미래다. 그래서 이제 치킨 3사 보고 있나? 6,000원대 마트 치킨 없어서 못 산다. 고물가 경기 겨냥한 유통업계의 최저가, 초저가 마케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치킨값 3만원 시대를 맞아 프랜차이즈 치킨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자 대형마트는 야 이제 안 되겠다. 야 이제 더 이상 뭐 어? 얘네들이 뭐 대형 뭐 저 어? 횡포다 뭐다 이런 얘기 안 하겠지? 어? 하면서 이제 내놓은 거예요.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초밥 비싼데는 인당 30만원인데 욕하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퀄리티가 뛰어나니까. 근데 치킨은 존나 욕한다. 맛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소리. 피자 업계에서 냉동 피자, 코스트코 피자 이런 이딴 거 먹는 거 막는 거 본 적도 없다. 코스트코 치킨이 더 피자인 거긴 적자라고 발표한. 초밥은 재료가 좋고 맛이 좋으면은 50만 원을 받아도 되지만 닭은 재료가 좋고 맛 좋다고 6-7만원에 팔면 안 먹을 거잖아. 맞죠?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는 닭, 그 상식선을 깨버리는 가격에 분노할 수밖에 없지. 맛은 똑같은데 양도 똑같은데 가격만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닭으로 별짓거리 이제 다 해봤잖아요. 프랜차이즈들도 닭에다가 가루를 뿌려보고 치즈를 얹어보고 뭘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어떻게든지 이제 어그로 끌어가지고 무슨 뭐 민트 초코 치킨까지 나와가면서, 예? 떡볶이 치킨이 뭐니 해가지고 이거 정말 수많은 실험들을 다 해봤지만 사실 치킨 맛은 정말 그 포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밥이나 이런 그 고급 저 음식에 비해서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 이제 닭이니까 닭. 요게 이제 당당치킨이라고 하네요. 당당치킨. 당일조리, 당일판매.
그래서 당당치킨인가봐요. 홈플러스에서 판다고 합니다. 자, 홈플 직원인데요. 더 좋은 기름은 아니고요. 다들 똑같은 백설 식용유 사용해요. 산과 측정해서 제때에 기름 교체합니다. 직원이다 보니 기름 아낀다고 오래 쓰고 하지도 않아요. 홈플 닭 냉동 아닌 생닭입니다. 전산으로 닭 입고 숫자랑 생산 숫자 트래킹해서 유통기한 내에 관리합니다. 직원들 닭 튀기느라 고생 참 많이 하죠. 미끼 상품이라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아도 마진이 나옵니다. 야, 이게 촌철살인이다. 이 가격에 팔아도 남나요? 에? 이 홈플러스 바이럴 아니야? 아니요. 이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나옵니다. 마진이. 장사하는 회사가 손해보고 파는 거 없어요. 홈플 치킨이 싱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짜거나 맵거나 이런 기억이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짜게 했는데 대부분 평이 짜다 해서 지금 치킨 업계는 본사가 다 먹는 메커니즘 염도를 낮췄습니다. 그럼 닭이 좀 이상한 출처 모르는 닭이냐고요? 아, 이거는 뭐 저기 그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홈플에서 파는 건데. 자, 하림에서 닭 떼어봅니다. 다 똑같은 닭이죠. 홈플러스가 올해 닭 팔려고 작정했어요. 델리 사업부가 예전에는 영업부문 식품 소속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마케팅 부문으로 개편했더군요. 하, 훌륭하신 분이네. KFC 출신 홈플러스 사장. 2016년도에 KFC 코리아 대표이사였군요. 야, 홈플러스는 진짜 마케팅 잘했다. 이제 대형 기업의 뭐 횡포니 뭐니 뭐 다른 치킨 업계에서 들고 일어나잖아? 역풍 쳐맞죠. 가격을 얼마나 쳐올렸어요, 그죠? 예, 역풍 쳐맞죠. 기가 막힌다, 진짜. 진짜 마케팅 잘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홈플러스 오면은 쾌적해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좀 이제 뭐 새로운 상품들도 마트 가본 지 좀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마트를 자주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홈플러스 다닐만 하네? 이것도 사볼까? 저것도 사볼까? 하면서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이제 구매하는 데 이르르죠.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다. 자, BBQ 후라이드 한 마리 가격으로 홈플러스에 살 수 있는 것도 지금 2만원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24,000원 올린다 그랬어요. 미친 개새끼들이. 자, 2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BBQ 후라이드 한 마리가 2만원이죠 홈플러스에서 뭘 살 수 있을까요? 당당치킨 7,000원에 샀고요. 돼지 목살 700g 7,000원에 샀고요. 수입 맥주 4캔 4,000원에 샀고요. 이게 총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사도 2,000원이 남아요. 나머지 2,000원은 내가 수고하는 비용이겠죠? 배달비? 아니죠. 저기 BBQ는 그냥 치킨 가격 자체가 2만원이잖아요 2,000원 더 싸요. 이렇게 사도 저는 2만원이면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BBQ 치킨 먹었을 때가 18,000원인가 그랬어요. 어느새 2만원을 올린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24,000원을 올린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BBQ 맛있죠? 꺼지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동네 치킨에서 사 먹는다? 동네 치킨은 진짜 맛대가리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옛날 통닭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사실 추억의 옛날 통닭이지 뭐 사실 볼게요. 야, 닭이 염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옛날 맛이라서 예, 그거 그런 완전 재래식 치킨은 먹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 어느 정도는 크리스피한 어떤 그런 치킨을 먹고 싶다? 당당치킨 먹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치킨 업계에서도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맨날 그놈의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씨발놈들이 지들은 진짜 일도 손해보려고 안 해요. 개새끼들.
그래서 이제 디시 인사이드 치킨 갤러리에 난리난 홈플 당당 치킨. 저번 주부터 뜬금없이 DC 치계리 홈플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 당당 치킨 후라이드 6,990원, 양념 치킨 7,990원. 여기다가 뭐 쿠폰 먹이고 할인 먹이면 배송비 3,000원 포함해서 9,000원 이하로 치킨 한 마리를 먹는다고 하니. 뽐뿌를 능가하는 국내 최고의 자린고비 집단 DC 인사이드 치킨 갤러리가 난리가 났다. 이윤을 포기하고 미끼 상품 이런 걸로 만든 듯한. 그게 아니라 이윤이 남다 그랬죠. 담당자가. 마트 치킨이라는 게 사실 씻고 질기고 기름 쩐내 나고 튀김옷 두껍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아무리 싸다고 하지만 싼 게 빚이 떡이구나. 예. 이런 생각하면서 먹어본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당당치킨은 무엇이 다른가? 당일 판매 당일 조리라고 당당이었음. 까서 보니까 당연히 식어있음. 사자마자 바로 온 거지만 델리코너 매대에는 보온 기능이 없다. 한입 맛만 봤는데 오래된 치킨에서 나는 검은색이나 말라 비틀어진 살점도 안 보이고 망에 올려서 오븐에 담으면 데워봤다. 바삭바삭하게 부활한 치킨. 그래서 제대로 해서 맛을 보면 그냥 전형적인 마트 치킨이네요. 아, 그렇게 맛은 없나 보다. 내는 치킨이나 후추 닮은 자잘한 크리스피 물결 튀김옷, 매운맛이 없어 양파 마늘분 들어간 것 같은 염지랑 튀김옷.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다행히 튀긴 건지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닌지 식었을 때 난 닭놀이인데 기름 쩐내가 약하다. 튀김옷이 생각보다 얇고 가벼웠다는 것. 가격이 그냥 핫하다. 통큰 치킨의 재림급이라는데 의미가 더 큰 제품이긴 합니다. 치킨 3만원 시대를 향해 고물가 시대. 그렇게 맛은 막 크게 기대하지 말라란 얘기네. 아하. 이젠 통큰 치킨 자영업자 죽인다고 거리를 피켓 들고 나온 사람도 없을 테니 물가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런 제품이 이마트, 롯데마트로 다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허. 맛은 그냥 전향일 게 뻔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조지는 걸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다. 그래, 이런 의미에서 봐야지. 너무 맛을 기대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도 존중해요. 저 다섯 조각보다 맛있는 뿌링클 한 조각 먹을 듯. 그치, 가성비로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 존나 맛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더 맛있는데? 그건 아닐 거야. 그래요. 당당치킨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길게 다뤘네요. 벌써 4시네. 식사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먹지? 뭐 먹을까? 아, 치킨 안 먹을래. 좀 4시니까. 새벽 4시에 무슨 치킨입니까? 새벽 4시에 무슨 치킨이에요? 먹을 거 없냐? 라면 말고? 집에 라면 말고 국밥. 국밥 말고 없습니다. 그냥 신라면?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 신라면. 밀키트 계란 2개 하나면 되시겠습니까? 신라면. 아니요, 뭐 신라면 하나면 신라면 하나에다가 계란 2개 계란은 풀어갖고 넣는 걸로. 분식집식. 그리고 밥 한 공기. 파송송 계란탁에서 라면 3개 가자. 아, 라면 3개는 못 먹어 내가. 아니 나는 못 먹어. 어우, 계란 3개는 라면 3개는 어떻게 먹어? 못 먹어. 이슈 좀 더 할게요.
20살에 구급 공무원이 많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구급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이라든지 뭔가 좀 공직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공무원 도전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인, 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예, 그쵸, 연금도 그렇고, 그죠? 예, 안정적인 게 가장 좋다 생각해가지고, 예, 그리고 칼퇴, 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고졸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구급은 계속 고졸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 인재, 기술 개고, 경력 경쟁 말고도 고1부터 수능 대신 공시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도 연일 증가세. 20살 구급 공무원 테크 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선택하는 그런 거고. 예. 근데 이제 뭐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갈 때 조금 저기 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던데? 예, 아닌가? 공무원을 준비했었다라는 내역이 있어서 있으면 그게 이제 대기업 들어갈 때 약간 걸림돌이었나? 아니면 공무원이었다라는 게 저기 걸림돌이었나? 걸림돌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맞아, 하다가 그만두면, 공무원하다가 떨어진 이력이 있으면, 예, 그게 이제 좀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떤 악플러의 다짐이래. 200만원 벌금 나왔네. 고소당하고 나서 인터넷 뒤지니까 거의 50에서 100 나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씨발 200듬 X같다. 알바 풀타임으로 한 달 반 일해야 되네. 내 돈 진짜 연예인들을 덮해야겠어. 미친 새끼. 몰카 보는 실장님이 뭐야? 말을 똑띠해. 외국 할아버지한테 비키니 냄새 털린 BJ? 이분 저기잖아, 저 제가 이번에 휴방하면서 좀 방송 봤었는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분이 꽉꽉이라는 분이래요. 근데 뭐 비키니 방송하는데 옆에 어떤 할배가 와가지고, 외국 할배가 와가지고 비키니 벗어놓은 걸 냄새 맡았군요. 추행 아니에요, 추행? 문재인 충격군하는 뭐야? 물놀이기구 처음 타봤는데 재밌네요. 허허허. 재밌습니다.
허허. 정말 재밌습니다. 허허허허. 그래요. 여자 아이돌들 뭉개버리는 외모래. 하, 차은우. 요즘 많아진다는 인간 유형. 예를 들어서 이거 내 입맛에는 김치찌개보다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 발언이 불쾌한 건 저뿐인가요? 지금 짬뽕이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김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까? 김치찌개를 싫어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취한 정중 좀 합시다. 저는 김치찌개를 싫어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짬뽕이 더 맛있다고요. 중국을 지지한다는 정치 메시지를 짬뽕에 비유한 저희가 대체 뭡니까? 미친 씨발. 단어 하나에만 집착하는 현상. 쉽게 선동한다, 선동당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50원. 당신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50원씩 받는데요. 만 보를 걸으면 50만 원을 받습니다. 1일 걸음 숫자에 제한 없으면 세금도 없어요. 대신 앞으로 평생 걷기로만 돈 벌 수 있고 직장, 자영업, 임대업, 주식 투자, 유튜브 등등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 이자를 제외한 어떤 수익도 추가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제안에 콜 하시겠습니까? 콜 무조건 10콜이지. 개콜이지. 싹콜이지. 예. 저 뚱뚱할 때 살 뺀다고 개바락 떨었을 때 청라 커넬웨이 저 호수공원 있거든요. 거기 하루 갔다 오면은 저 뭐야 18,000보? 네. 2만보? 예. 28,000보? 좀 무지하게 걸었어요. 예, 4만보까지도 걸어본 적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한 달 정도 한 적 있어요. 예, 가능해요. 좆밥입니다. 만보 좆밥이에요, 여러분들. 뚱뚱할 때 지금은 날씬하다는 거임. 그러니까 내가 날씬할 때 했겠지라는 말을 할까봐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봐봐, 단어 하나에 집착하잖아. 개병신. 이 딱 전 자료에 다뤘던 그 인간 유형이 너야. 만보는 족밥인데 4만보는 족밥된데 키우키우. 4만보 족밥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걷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럼 좀 걸어라 코트야. 한 걸음마다 50원씩 주세요. 그러면 걸을게요. 미션을 주세요. 그러면 예. 하루에 만보만 걸어도 일주일에 350만원이다. 이거 한 달 내내 걷잖아? 1,000만원 넘게 벌어. 한 달에 1,000만원 벌 수 있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쌉콜이지. 이거는 논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만보는 누구에게나 일반인들한테 개족밥인데 심지어 나 같은 돼지한테도 하루에 2만보는 걷겠다. 한 걸음에 50원씩 주면은. 코트야 해봐. 미션 좀 주세요. 미션 좀 진짜 할게요. 만보기 차고 걸을 테니까. 예. 이런 신박한 미션에 투자해보세요. 진짜 저는 합니다. 한다면. 예. 오늘 하루 걷는데 한 걸음마다 뭐 50원. 그러면 저는 4만보 채워버리죠. 진심이야. 어떻게 만보 넘게 걸어? 만보 족밥이라니까. 예전에 많이 걸었다고. 예, 유튜브 방송할 때.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할 때 27,000보? 막 이렇게 걸었어. 4만보 3시간 컷하면 4,000개? 뭐 개소리야 살초가. 아니 미션 걸려면은 깔끔하게 걸어야지. 그게 뭐냐. 시간까지 걸어갖고 꽤 빠지 안 하지.